경상남도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의 확진자 무려 80명,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만 1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경상남도 역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남 전체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80명. 진주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 3월 이후 하루 최다 발생입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27명, 창원 21명, 거제 10명, 남해 7명, 진주 4명, 함안 3명, 양산 사천 2명, 함양, 하동, 통영, 밀양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경남에서도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집단 발생 감염이 더 확산될 경우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해선 유흥주점과 관련해 내 외국인 21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7명으로 늘었고 남해와 거제, 창원에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0여 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창원 진해구 음식점과 관련해선 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뒤 7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해당 업소 관련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해당되시는 분은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지난 한 주간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34.4%, 30대가 1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를 포함해 16명이 신규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내일부터 김해, 양산, 거제에 우선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경남 전역의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방역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